청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청주실내수영장에서 까이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수중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창문 등을 통해 유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간 긴급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800여 명, 충북 최대 이용객을 자랑하는 청주 실내수영장. 어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빨갛고 가느다란 살아있는 생물이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주말에는 날벌레 수십 마리의 사체와 탈피물도 발견됐습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긴급 휴장 결정을 내리고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공단 측은 지하수, 여과기, 수조 등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사실상 유충이 지하수나 기계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터를 또 장치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유충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충망이 없는 쪽을 창문을 개방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정상 영업이 이루어진 터라 혹시 이용객 피해가 있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은 사급수에 사는 지표생물로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 또 수영을 하다가 물을 가끔 먹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기도가 붓는다든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기관의 생물체 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성충유충이 들어와 산란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물을 완전히 빼고 물속 구조물까지 드러내 청소와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휴장은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